안녕하십니까. 부가치세 5분 강의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농조합 법인의 매출 부가치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업인 5인 이상이 있어야지만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법인들은 1인 주주로도 가능한데요. 영농조합 법인은 특성상 농업인이 꼭 5명 이상 있어야지만 구성이 돼야지만 설립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영농조합 매출 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영농조합이기 때문에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축산물, 어업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하시는데요. 농작물, 쌀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모여서 파는 조합이라고 하시면 매출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영농조합 법인들 중에 농촌 체험, 고구마 캐기라든가 벼 농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 위주의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하면 그 매출은 과세 매출이 되고요. 또 본인들이 생산하고 만들었던 작물들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경우라고 하면 가공식품은 과세 매출 상품이기 때문에 매출 신고하실 때 꼭 과세로 부가지세가 부담이 되는 매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면세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법인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으로 계산서 발행이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소비자가 와서 조합에서 생산한 쌀이나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채소 같은 거를 구입을 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가 있으십니다.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영수증만 발행하셔도 문제가 없으시고요. 대신 이제 과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세금 계산서와 관련 등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이런 적격 증빙들을 꼭 교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냐 면세냐의 기준이 따르는데요. 일반적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매입은 매출에 따라서 매입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면세 매출만 있는 영농조합 법인은 당연히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과세 매출만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가 같이 겸용하는 영농조합 법인들이 있습니다. 농산물도 팔고 농촌 체험학습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거나 가공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매출을 면세와 과세 매출 비율대로 안분해서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 좀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Q&A인데요. 포도를 생산 판매하는 영농조합 법인에서 포도 포장용 박스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의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고 질의가 이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영농조합 법인이어야 되고요. 조건이. 그 농업에 사용하는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라고 하면, 그 기자재에 해당되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신데요. 지금 포도 농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포도의 포장용 박스 같은 경우에 환급 대상 농업 기자재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 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는 농산물 포장 상자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다 면세 매출이긴 하지만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매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